자, 470페이지 오시면 이제 계약 총칙이 나오죠. 그래서 이번 시간하고 다음 주까지 계약 총칙을 마무리하면 기초는 이제 닦인다고 보는데, 근데 아까 우리가 어제 이제 부동산 대책이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긍정적인 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제가 이제 이 부동산 학원에서 2002년부터 수업을 했거든요. 근데 2002년도 때 수업을 할 때는 세종에는 학원도 없었죠. 어느 학원을 가든 강의실이 꽉 찼어요. 강의실이. 그 다음에 지금 공제 학원이 없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공제에다가 학원을 만들었어요. 제가 이 학원을 공제에다가 학원을 만들어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2002년도입니다. 기억나는 게 이제 없다가 이제 학원이 생기니까 강의실이 공제에 꽉 찼어요. 꽉 찼는데 그때를 이제 학원이 잘될 때여가지고 뭐 연회원제 이런 거 없고 그냥 수강료를 두 달씩 받았어요. 두 달씩. 그래가지고 이제 두 달씩 하는데 그때 우리 수강생분들이 그 현금으로 수강료를 가져와가지고 제가 이제 수업 끝나고 집에 가야 되는데 현금이 막 이렇게 한 다발이 있어가지고 제가 막 신문지 막 둘둘 말아가지고 막 제가 막 이거 막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밤에 막 10시 넘어서 끝나가지고 막 가면서 막 이러고 갔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만큼 이때 당시에는 뭐 학원들이 엄청나게 잘 됐어요. 이 부동산 학원이. 이유는 뭐죠? 부동산 경기가 좋아서요.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 그때는 뭐 2002년도, 2001년도, 2003년 이때는 부동산 중개업 하시면서 3억 벌었다 그러면 이런 빙신 뭐 이런 식이었고요. 저는 자격증이 있는데 그때 당시 제가 강의를 하러 다니면 아니 부동산 하시지 무슨 수업을 하러 다니시냐고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할 정도로 엄청나게 화랑이었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때 이제 제가 처음 수업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저도 처음이니까 이제 수강생분들하고 오랫동안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합격하셔서 개업하신 분들은 현업에 계신 분 아무도 안 계세요. 왜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라는 게 이렇게 순환이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요 2002년도 1년도가 정점이다라고 하면 요 시점에서 합격해가 이분들이 시장에 진입할 때는 이미 부동산이 뭐죠? 하락기로 접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IMF 때 바닥이었고요. IMF 때 바닥을 치고 올라오면서 2002년도가 정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시장에 진입할 때는 굉장히 뭐예요? 막 누구는 뭐 5억 벌었고 3억 벌었고 그러니까 뭐죠? 떼돈 벌겠다 마음으로 진입을 하는데 뭐문 연다고 바로 손님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락기를 젖어들어 가지고 무리하셔서 피해 손해 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다 시장에서 벗어났어요. 근데 지금은 이 정도죠. 이 정도죠. 이 정도인데 문제는 뭐냐면 요때 합격을 해서 시장에 진입하면 이제 어떻게 해요? 부동산 기업 슬슬 올라가면 요때 떼돈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IMF 때 잘리셔가지고 울며 겨자 먹기로 그때는 이때 IMF 때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하도 실업자가 많으니까 공인중개사 학원을요 국가가 학원비를 보조해줬어요. 국비를 지원해주고 막 그랬어요. 그때 당시 97년에. 그러니까 요때 따신 분들이 시장에 진입했을 때 이제 어떻게 해요? 시작이 되니까 이때 돈을 많이 버신 거거든요. 항상 안 좋을 때 따야 되는 거야. 안 좋을 때. 근데 제가 어제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잖아요. 그죠? 근데 약간 뜬금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고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뭐 정부가 부동산 대책에 대해 발표를 했고 또 예상도 하나도 없었는데 갑자기 어저께 월요일 되니까 뜬금없이 뭐죠? 발표를 했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는 모르지만 이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꾸물꾸물 올라오는 것 같아요. 서울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말은 안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꾸물꾸물 어떻게 올라오니까 그것을 뭐 하고 계세요? 차단하기 위해서 예고도 없이 뭐한 거죠? 대책을 발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부는 지금 어떤 생각인 거 같냐면 이걸 냅뒀다가는 부동산 경기가 다시 뭐죠? 상승을 하면서 아파트 가격이 또확 올라갈 것 같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뭐예요? 대책을 발표한 것 같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 대책이 한 번도 성공한 바는 없기 때문에 요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는 요 시점이라면 국가가 대책 발표한다고 해결되지 않고.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요 지금 부동산 대책이 내년에 부동산 경기가 회복될 거라는 뭐예요? 신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또 누가요?
전문가란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통계니 뭐니 모든 정보를 취합해보건데 알게 된 신호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부동산 경영이 괜찮을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요때 공부해서 내년에 시장에 진입하면 이게 뭐죠? 굉장히 가치 있는 자격증이 되는 거거든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대책을 발표했다는 거 제가 뭐그 대책에 대해서 꼼꼼히 좀 보고 이렇게 보다가 아니 왜 뜬금없이 왜 대책을 발표했을까라고 하면서 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이 서울 지역이 좀 아파트 가격이 좀 심상치 않아요. 그래서 한번 이게 모든 일이 다 서울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내년에 부동산 경기가 괜찮을 것 같고요. 부동산 경기가 다시 기지개를 필것 같아요. 그러면 중개업하신 분들이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아마 또 내후년에 이맘때쯤이면 또 학원이 바글바글 되겠죠. 왜요? 내년에 돈 부분이 많다면. 그래서 올해 꼭 따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어제 그 대책이 신호가 아닌가 싶어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런 거잖아요. 부정적인 기류가 만연했을 때 항상 뭐예요? 꿈틀거리 올라가게 돼 있는 겁니다. 이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식도 그러잖아요. 그 옛날에 객장에 애기 엄마가 애기 업고 주식 사면 뭐죠? 팔아라.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주식 실패해가지고 자살하신 분들이 이게 있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하면 그때 사라. 이게 주식 경험이거든요. 왜냐하면 자살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말은 완전 뭐예요? 바닥이라는 얘기고. 또 객장에 애기업은 입으신 분이 나타났다는 말은 살 사람 뭐예요? 다 샀다는 얘기고. 그런 거니까 뭐죠? 이게 거꾸로 행동이거든요. 제가 봤을 땐 지금은 부동산 경기가 너무나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꿈틀꿈틀하니까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내년에 부동산 경기가 좋아질 거라는 뭐로서요? 신호로서 받아들이면 될것 같고 뭐 대책 내용 이런 건별 의미도 없는 거. 제가 아무리 봐도 뭐 의미 있는 대책은 없더라고요. 뭐 의미 없는 거고 다만 이게 내년에는 부동산 경기가 괜찮을지도 모른다라는 신호로서 작용할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그 심하다고 하지만 아 제발 좀 빨리 통일 좀 됐으면 좋겠어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왜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왜곡되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너무 공급이 적잖아요. 그죠? 저는 통일돼 가지고 평양 가서 수업 강의 좀 했으면 좋겠고요. 아오지 가서 땅 투기도 좀 해보고 신주 가서 뭐땅 투기도 해보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농담인가요? 아무튼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많은 부분이 문제가 많은데 통일이 그런 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자, 470페이지입니다. 계약에 의하 계약의 자유원칙에 나오는데 일단 의는 뭐죠?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가 계약이에요. 따라서 계약은 자유롭게 할수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계약 자유의 원칙인 거죠. 적진 않겠습니다. 왜 어차피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서 하는 것이니까 나쁜 짓만 아니면 뭐든지 할수 있다. 이게 뭐예요? 계약 자유 원칙이잖아요. 그러면 2번. 뭘 자유롭게 할수 있느냐? 계약 자유 원칙의 내용이에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 땅을 가지고 있는데 땅을 팔까 말까 고민이에요. 물론 지 마음인 거죠. 땅을 팔지 말지 누구 마음이에요? 지 마음인 것인데 그것이 1. 밑에 내분되죠. 계약 체결의 자유. 다시 말하면 체결할지 말지를 누가요? 갑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자, 갑이 팔겠다고 결심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을도 사겠다고 하고 병도 사겠다고 하고 정도 사겠다고 해요. 물론 누구한테 땅을 팔 것인지는 누구 마음이죠? 갑 마음이니까 이 뭐죠? 상대방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밑에서 뭐죠? 세 번째 줄이죠. 그래서 갑이 을에게 팔겠다를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갑과 을이 만나서 협상을 하겠죠. 물론 이 땅값을 2억으로 할지 3억으로 할지는 누구 마음이죠? 갑과 을의 마음이니까 3. 내용 결정도 자유롭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을이 갑과 을이 이 땅을 2억에 팔기로 매매 계약을 했어요. 계약서 꼭 써야 되나요? 이게 좀 문제예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친구한테 300만 원을 빌렸어요. 차용증 쓰나요? 안 쓰죠, 보통. 그죠? 근데 만약에 은행에 가가지고
돈 100만 원만 대출 받으려고 하면 막 서류 엄청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그럼 차이가 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돈을 빌리기 위해서 차용증을 써야 되는 게 아니라 못 믿어오면 그 돈 빌렸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쓰는 거 아닌가요? 다시 말하면 계약서를 쓰는 이유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쓰는 게 아니라 그 매매 계약이 있다는 사실을 뭐 하기 위해? 입증하기 위해서 쓰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따라서 쌍방간이 만약에 믿는 사람이라면 계약서 안 쓰더라도 뭐하고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교재 보시면 마지막으로 사해가지고 방식 결정의 자입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쓰든 안 쓰든 누구 마음이요? 갑과을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전부 다 분류식행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민법에서 계약서를 써야지만 성립한다 이런 점이 나오면 무조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X가 된다는 거 조심하시기 바라고, 이유는 방식 또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계약서를 쓸지 말지도 당사자 마음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우측에 보시면 계약자의 원칙이 제한이 나오는데 이거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원론적으로 이런 계약자의 원칙이라는 것이 무제한도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경우에는 뭐죠? 제한될 수가 있다. 이렇게 원론적으로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넘겨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계약과 보통거래 약관이 나와요. 자, 이것도 원래는 시험범인지가 좀 의심스러운 부분인데 시험에 몇 번 나왔어요. 잘 나온다는 얘기는 아닌 거죠. 근데 나오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요즘에는 뭐 조금만 뭘 하려고 해도 뭐가 나옵니까? 약관이라는 게 나오고 약관이라는 것이 우리를 뭐죠? 괴롭히죠. 일단 약관이라는 것이 뭐냐부터 생각을 해보면 약관이란 다수 당사자를 상대하기 위해서 미리 작성한 계약의 내용을 우리가 약관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요 약관이 왜 갑자기 계약자의 원칙과 관련돼 가지고 약관이 나오느냐를 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요. 갑이라는 사람이 세탁기를 살까 말까 고민이에요. 물론 세탁기를 살지 말지 누구 마음이죠? 갑 마음이니까 갑에게 계약 체결 여부의 자유가 보장이 되는 거죠. 사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LG 거를 살까, 삼성 거를 살까, 대우로 살 거를 살까 갑이 고민하고 있어요. 누구 마음이죠? 갑 마음이니까 상대방 선택도 어떻게요? 자유롭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갑이 LG 거를 사겠다라고 결심을 하면 요 세탁기 통 속에 비닐봉다리에 약관이라는 것이 들어있어서 실질적으로 갑은 계약의 내용을 뭐 하지 못해요? 결정하지를 못해요. 다시 말하면 갑이 그 계약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요 정해져 있는 약관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따를 수밖에 없는 상인 거죠. 따라서 약관이라는 것은 결국은 무슨 자유를 제한하게 되냐면 내용 결정의 자유를 뭐 하는 거죠? 제한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약관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는 실질적으로 계약의 내용을 뭐 하지 못해요? 결정하지 못한다. 약관은 무슨 자유를 제한합니까? 내용 결정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거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의예요. 뭐 문제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단에 보시면 계약의 법적 성질하고 우측에 보시면 계약의 편협이 나오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약관은 다수를 상대하고 미리 작성한다는 점에서는 특색이 있긴 하지만 어차피 뭐예요? 계약인 거예요. 따라서 약관이 구속력, 효력이 발생하려면 원칙적으로 뭐가 필요한 거죠? 승낙이 필요한 거죠. 다시 말하면 계약이 뭐라고요? 승낙을 얻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잖아요. 따라서 약관도 두 가지 특징이 있지만 계약의 내용이라는 말은 구속력이 발생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죠? 승낙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에서 뭔가를 조금이라도 하려고 그러면
약관이 탁 튀어나오죠, 그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동의함, 클릭하라고 막 꼬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클릭 안 하면 안 넘어가죠, 그죠? 그럼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이거 안 하면 안 넘어가는 거 어차피 반드시 해야 되는 거라면 굳이 뭐하러 이거 클릭하라고 자꾸 우리를 꼬시느냐. 그 약관이 우리에게 뭐가 발생하려면요? 구속력, 효속력이 발생, 효력이 발생하려면 우리의 뭐가요? 동의 승낙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인터넷 거래할 때는 이해가 돼요. 근데 문제는 인터넷이 아니라 일반적 거래에서는 이 약관에다가 우리가 굳이 동의한다고 뭐 하진 않아요? 클릭하진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승낙을 받아야 구속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매번 거래할 때마다 승낙을 받아야 되는 것에 대단히 번거롭기 때문에 우리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은 그 약관에 대해서 명시, 명백히 보여주고 또는 어려운 것이 있으면 설명해주고 명시 설명 의무를 이행하게 되면 구속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을 두게 됩니다. 따라서 애플은 뭐예요? 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승낙을 받지 못한다면 최소한 그 약관이 명백히 보여주거나 명백히 뭘 해줘야 돼요? 설명을 해주면 구속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을 두게 되는 거죠. 이건 또 뭘 생각하면 쉬우냐면은 자동차 보험 약관입니다. 지금은 좀 안 그러는 것 같은데 과거에는 요 자동차 보험에 가입됐으면 한 7, 8년 전에는 요 약관을 우편으로 보내줬어요.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그죠? 근데 그걸 받아보면은 이렇게 조그만 책자같이 되어 있는데 글씨가 아우 막 쬐끄만하고요. 막 빨간색도 막 들어가 있고 뒤에 보면 별표에서 막 표도 그려져 있고 그런데 막 한번 마음먹고 읽어보려고 하면은 뭔 개소린가 싶어서 읽지도 못하겠어요. 그러면 이런 약관을 우리에게 보내는 이유가 뭐냐. 읽으라고 보내주는 게 아니에요. 명시. 명백히 뭐 하기 위해서요?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러다가 그러고 나서 뭐 어떻게 해요? 뭐 CD로 보내준 적도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는 뭐죠? 이메일로 보내주고 막 이런 식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제는 그 약관을 우리가 그것을 읽든 안 쓰든 그거를 뭐 하지 않아요? 신경도 안 씁니다. 어차피 명시하게 되면 뭐가요? 명백히 보여주기만 하면 구속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또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러한 명시 설명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정형적 대량적 거래입니다. 정형적 거래랄까요? 뭐 지하철을 탄다, 시내버스를 탄다, 택시를 탄다 같은 그런 거래의 경우에는 택시 탈 때마다 약관을 명시하고 설명해 준다면 사회생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명시 설명 의무가 뭐가 되어 있어요? 면제되고 있고요. 실제로 시험에 나오는 것은 두 번째인데 뭐냐면 법령의 내용입니다. 법령의 내용을 단순히 기재해놓은 약관의 경우에는 명시설명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업주가 만든 게 아니라 단순히 법이나 명령이 규정된 것을 뭐한 것에 불과해 기재해놓은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명시 설명 의무가 뭐가 돼요? 면제가 된다는 거죠. 이건 또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학원입니다. 여러분들 학원 등록하시면서 저 우리 원장님이나 우리 시장님이 약관 보여주셨나요? 안 보여주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학원은 명시 설명 의무가 면제되어 있어요. 학원의 약관은 학원이 개별적으로 만든 약관들은 없고요. 교육지원청에서 법령에 따라서 만들어 놓은 약관이 있어요. 근데 이 법령에 따라서 만들어 놓은 약관은 명시 설명 의무가 뭐가 되어 있어요? 면제되어 있기 때문에 학원은 약관을 수강생들한테 보여주지 않더라도 뭐가 인정됩니까? 구속력이 인정되게 되는 거죠. 이 정도입니다. 그 다음 우측 하단에 보시면 이제 하단에 보통 거래 약관의 해석 방법에서 1번 신의 성실의 원칙이 나오고요. 넘겨보시면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약관이 있는데 그 약관이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이제 해석을 해보게 되는데 첫째, 신에 쫓아 성실하게 해석해야 된다. 신의 성실의 원칙인데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똑바르게 해석해야 된다. 이런 거니까
뭐 큰 의미가 없어요. 근데 두 번째부터 의미가 있는데, 두 번째. 약과는 다수를 상대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항상 조심할 것이 여러 사람을 상대할 때는 인간차별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쁘다고 학원비 깎아주고 뭐 못생겼다고 학원비 더 받고 그러면 나중에 큰일 난단 말이죠. 그래서 다수를 상대할 때는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우해 줘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통일적 해석의 원칙, 교재는 객관적 해석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약관은 다수를 상대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우해 줘야 되겠죠. 그 다음 약관은 또 두 번째 특징이 미리 작성한다는 특징이 있거든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일반적인 계약서는 쌍방이 같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계약서 내용에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쌍방이 함께 책임을 져야죠. 왜? 같이 작성했으니까. 근데 만약에 약관이 문제가 있다면 사업자가 미리 혼자 작성한 거니까 약관에 문제가 있으면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사업주가 책임져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약관은 미리 사업주가 혼자서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약관 내용 중에서 불명확한 조항, 무슨 말인지 모르는 조항이 있다면 그 약관을 작성한 사업주가 책임을 져야 된다. 작성자가 불리익하게 해석한다. 작성자 불리익의 원칙이라고 해요. 물론 이게 시험에 나올 때는 또 어떻게 나온 적이 있냐면 뭐 상대방 이익의 원칙, 소비자 이익의 원칙 이렇게 거꾸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관은요. 네 번째로 보통 일반적으로 인쇄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LG 세탁기를 보면서 약관을 봤더니 약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를 들어서 무상 AS 기간이 6개월입니다라고 되어 있길래 제가 막 땡깡 부리고 막 그래가지고 그 직원이 볼펜으로 찍찍구고 안영찬에게는 1년 이렇게 적어줬단 말이죠. 그러면 인쇄된 거가 볼펜을 쓴 것 중 뭐가 유효하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이라고 해서 인쇄된 것과 다른 개별 약정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개별 약정이 이루어졌다면 오히려 인쇄된 것보다 개별 약정이 우선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당사자가 볼펜을 찍찍 긁고 1년으로 바꿨다면 저에게는 6개월이 아니라 몇 년인 거죠? 1년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 약관은 면책조항이 있어요. 당사는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런 면책조항이 있거든요. 이런 면책조항은 소비자를 보호하게 될 수 있으면 좁게 해석해야 된다. 이게 뭐죠? 축소 해석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자, 기억을 돕기 위해서 하나 예를 들면 옛날에 자동차에 기억나실까요? 주운전자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동차 보험 가입하면서 주로 운전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고지를 하면 요 주로 운전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자동차 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보험료를 절약하는 방법으로 썼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20대 청년이 자동차 보험 가입하면 비싸니까 50대 삼촌을 주운전자로 고지를 하면 요 삼촌을 기준으로 해서 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싸지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주운전자를 허위로 고지하게 되면 나중에 사고가 나면 보험회사에서 보험 처리 안 해주겠다라고 버튼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재판을 많이 했어요. 재판을 많이 했는데 보험회사가 승소한 게 거의 없습니다. 99.999% 보험회사가 다 패소했어요. 왜냐하면 요 주운전자라는 개념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얼마나 운전해야 주로 운전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명확하지 않는 조항은 누구에게요? 작성자에게 불리익하게 해석해야 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나중에 문제가 되면 보험회사에게 불리하게 해석하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재판에서 핑핑 다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연령으로 끊고 있죠.
지금 어떻게 해요? 몇 세 이상 운전 특약 해가지고 주 운전자라는 불명확한 것을 버리고 이제는 명확한 뭐로 끊고 있습니까? 나이로 끊게 되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이런 곳에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면책장은 될 수 있으면 좁게 해석해야 된다. 이건 또 뭘 좀 생각해 봐야 되냐면 음주 운전해서 보험 처리해 주죠. 그죠? 근데 무면허 운전해 주면 보험 처리 안 해줘요. 왜냐하면 무면허 운전의 경우에는 보험 처리 안 하겠다고 보험에 자동차 보험 약관에 뭐가 있냐면 면책 조항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요 사안별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무면허 운전에 따라서 무조건 보험 처리 안 한다라고 단정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고요. 사례별로 따져봐가지고 보험 출의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면책조항은 될 수 있으면 좁게 해석한다는 무엇에 따라서요? 축소 해석의 원칙에 따라서 무면허 운전의 경우에 면책한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개별적으로 따져가지고 면책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져봐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아무튼 이런 다섯 가지 해석에 따라서요. 약관을 해석해 봤더니 약관이 불공정해요. 사업자에게는 지나치게 유리하고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면 그러한 약관조항은 뭐인 거냐면 무효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부 조항이 무효면 그 조항만 그 부분만 무효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민법 137조가요.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민법 137조가 약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관 조항은 일부가 무효면 그 조항만 무효인 것이지 약관 전체가 다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만 주의하십니다.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일부 무효의 해가지고 약관 조항 중에서 일부가 무효면 그 조항만 무효인 것이지 일부가 무효란 이유로 약관 규정 자체가 쌍 무효인 것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제가 나와 있죠. 자, 계약자의 원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타당하지 아니한 것. 1번 계약자의 원칙은 우리 민법의 기본 원칙의 하나이다. 2번 체약 강제는 계약 체결 및 계약 상대방 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다. 3번 약관에 의한 계약은 계약의 내용 및 상대방 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다. X죠. 약관에 적용되는 부분도 넣어 갑은 뭐는 할 수 있어요? 상대방은 선택할 수 있죠. LG 거를 살지 삼성 거를 살지 대우 거를 살지 누구 마음이죠? 갑 마음인 거예요. 상대방 선택은 제한되지 않고 뭐가 적용 제한될 뿐입니까? 내용 결정의 자유만 제한될 뿐이기 때문에 상대방 선택에 대한 자유에 대한 제한이다. X9의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것. 4번 매매 등의 계약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에 있어서 등기 원인 때 검인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방식 결정의 자유에 대한 제한일 거고요. 5번 사법상의 취약 강제로 지상권 설정자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 전세권자의 추정물 매수 청구권 등이 있다. 이것도 우리가 해당 부분에서 공부하면 됩니다. 자,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계약의 종류가 나와요. 일단 진도는 여기까지 나가고 다음 주에 이 계약의 종류부터 할 거예요. 할 건데 기초 강의니까 용어 정리 차원에서 계약의 종류를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민법은요, 총 15가지 계약을 규정하고 있고요.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15가지 계약을 전형계약이라고 하는데, 좀 나눠보죠. 첫째, 뭐가 있냐면, 재산권을 이전하는 계약, 용어 정리하는 겁니다. 뭐가 있냐면, 매매, 증여, 교환 세 가지죠. 매매 돈 주고 파는 거고요. 증여는 뭐죠? 꽁꾸러 주는 거고 교환은 상호간에 뭐죠? 재산권을 이전받는 거죠. 뭐 이 정도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 범위는 뭐만요? 매매와 교환 두 가지가 시험 범위고 증여는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두 번째 노무를 제공하는 계약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냐면 고용계약이 있죠. 고용계약은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해요. 어렵지 않죠? 다섯 번째 또 뭐가 있냐? 두 번째 뭐가 있냐면 도급계약이 있습니다. 도급계약은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다는 점에서는 고용계약과 마찬가지인데 다른 점은 뭐냐면 일의 완성을 요건으로 한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 건설 현장에 도급이란 말이 나오는 이유는 건물을 완성해주면 페인트칠을 해주면 보수를 받는다는 의미에서 도급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도급계약이 뭐냐면 택시 타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뭐 시청역까지요. 그러면 시청역까지 데려다 주면 택시를 주겠다. 이것도 일종의 뭐죠? 도급계약이 되고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중개사무소를 열면서 중개보조원을 고용을 하는데 계약 내용이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주면 제가 2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라고 계약을 했다면 노무를 제공하면 보수를 받기로 했으니까 뭐가 돼요? 고용이 되는데 기본급 얻고 열심히 일하셔서 거래계약을 성사시키면 중개수수료의 40%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다면 거래계약을 성사시키면 보수를 주겠다니까 뭐가 되는 거죠? 도급계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도급계약은 일의 완성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현상광고. 이게 은근히 중요한데 현상광고라는 계약은 노무를 제공하고요. 보수를 받고 일의 완성을 요건으로 한다는 점까지는 도급계약과 똑같습니다. 다른 점이 뭐냐면요. 청약을 광고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키우던 강아지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강아지를 찾기 위해서 우리 강아지를 찾아주시면 50만 원 드리겠다고 신부름센터에서 계약을 했다면 개를 찾아주면 50만 원 드리니까 무슨 계약이요? 도급계약인데 우리 강아지를 찾아주시면 50만 원 주겠다는 내용을 전단지로 만들어서 붙이고 다녔다면 개를 찾아주면 보수를 지급하는데 전단지 청약을 뭐라고 하고 있는 거죠? 광고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게 뭐가 되는 거죠? 현상 광고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위임입니다. 위임은요 노무란 말을 쓰지는 않습니다. 보통 뭐라고 하냐면 타인의 사물을 처리해 주기로는 계약을 말해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우리가 뭐죠? 위임이라고 해요. 위임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엄마가 아들한테 아들아 두부 하나 사와라. 이게 위임이에요. 신부름시키는 게. 다시 말하면 두부를 사야 될 사물은 누구 사물이죠? 엄마인데 아들이 대신 사다 준다는 것은 엄마의 사물을 대신 처리해 주는 거니까 이거 우리가 뭐죠? 위임인 거고요. 원칙은 무상입니다. 다만 유상으로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여덟 번, 몇 번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임치입니다. 임치 계약은 물건 보관 계약을 말해요. 물건을 보관해 주기라는 계약을 임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교과서를 보다 보면 임치가 많이 나올 거예요. 임치 계약이 뭐죠? 물건 보관 계약이고, 용어인데요. 물건을 맡긴 사람을 임치인. 물건을 보관해 주는 사람 우리가 뭐죠? 수취인이라고 한다죠. 그래서 총 요 다섯 가지가 노무를 제공하는 계약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대차 빌려주는 계약입니다. 자, 빌려주는 계약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소비 대차입니다. 빌려가지고 소비하고요. 아홉 번째. 제가 지금 이거를 왜 이렇게 쓰는지 아시겠죠? 15개니까 헷갈리지 않으려고 제가. 자, 소비 대차. 물건을 빌려 소비하고 돌려줄 때는 다른 물건으로 반환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우리가 소비 대차라고 해요. 그럼 뭐가 떠오르세요? 돈 빌리는 계약이 떠올라야죠. 예를 들어 제가 친구한테 300만 원 빌렸어요. 근데 돌려줄 때는 빌린 돈으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같은 금액에
다른 돈으로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소비대차 하면 뭘 생각하시면 돼요? 돈 빌리는 계약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사용대차가 있거든요. 사용대차는 빌려가지고 사용하고 돌려줄 때는 그 물건 그대로 반환해 주기로 하는 계약이 사용대차인데, 문제는 뭐냐면 임대차도 마찬가지라는 점이죠. 임대차도 빌린 물건을 사용하고 그 물건을 그대로 반환하기로 했다면 이게 뭐가 돼요? 임대차가 되고요. 그러면 사용대차, 임대차의 차이점 뭐냐면 사용대차는 무상이고요. 임대차는 유상이라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예를 들어서 중개사 사무실을 열려고 하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빌딩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저 빌딩 그 1층 저 좀 빌립시다 해가지고 꽁꼬로 빌려가지고 중개사 사무실을 열었다면 저하고 저희 아버지의 계약은 무슨 계약인 거죠? 사용대차인 거죠. 근데 개업식날 저희 아버지 오셔가지고 뭐죠? 돼지코에다가 만원짜리를 두 개를 꽂고 나서, 야, 임마, 아무리 부자지간의 자식아 임마 줄 건 줘야지, 그래서 제가 아버지 그러면 제가 한 달에 50만원 드릴게요 라고 했다면 뭐가 되는 거죠? 임대차가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임대차의 객체는 물건이거든요. 그리고 유상이기만 하면 빌리면 다 뭐죠? 임대차니까 임대차 굉장히 다양해요. 우리가 자동차를 빌린 것도 뭐예요? 임대차예요. 법적 렌트가 아니라 법적 임대차고, 여간방에 하룻밤 자는 것도 뭐예요? 임대차인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자꾸 임대차 하면 자꾸 주택만 떠오르시거든요. 그러니까 주택만 떠오르시다가 틀린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물건을 빌려서 사용하고 그 물건을 그대로 반환하기로 하는데, 유상이면 뭐죠? 임대차고, 따라서 임대차의 객체는 물건, 동산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 있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이제 기타입니다. 기타. 조합입니다. 조합. 앞으로 우리는 조합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동업계약을 할 거예요. 뭐죠? 동업계약.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합하고 전혀 뜻이 다릅니다. 조합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친구하고 저하고 반신내가지고 포장마차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둘이 뭐 하기로 한 거죠? 동업하기로 한 거죠. 이게 뭐예요? 조합계약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조합하면 동업자, 조합계약하면 동업계약, 이렇게 좀 떠올리셔야 돼요. 그 다음에 종신정기금입니다. 종신정기금은 종신, 죽을 때까지 정기적으로 돈을 주기로 하는 계약이잖아요. 이렇게 좋은 계약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연금이라고 하죠. 연금. 그죠? 연금.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만약에 문제책에서 종신정기금이라는 말이 나오면 뭘 생각하시면 돼요? 연금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가지가 더 나와야 되는데, 열다섯 번째, 여행계약이 있습니다. 여행계약. 뭐 여행계약은 말 그대로 뭐예요? 여행계약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과거에는 여행계약이 민법에 없었는데 여행계약에 문제가 많아 새로 신설해서 여행계약도 들어왔어요. 하나가 뭐죠? 하나가 더 있는데 갑자기 떠오르질 않네요. 좋아. 정신. 아, 중요한 걸 빠먹었네. 화해입니다. 화해. 화해. 화해도 뭐죠? 전형계약이에요. 화해 어렸을 때 많이 하셨죠? 그죠? 친구하고 싸우면 뭐죠? 화해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어른들이 싸우면 뭐하죠? 합의하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합의라고도 하고 화해라고도 하는데, 이걸 좀 유식한 말로 하면 뭐냐면 상호 양보를 총하여 분쟁을 종결시키기로 하는 계약, 우리가 화해 계약이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나올 거거든요. 막 나오더라도 용어에 대해서 어려워하지 마시고 이 정도는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민법은 총 몇 개요? 15개의 계약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1번 보시면 전형계약 해가지고 민법이 정하는 15종류의 계약이잖아요. 민법에 있는 계약을 우리가 뭐죠? 전형계약이라고 하고, 민법에 없으면 우리가 비전형계약, 무명계약인데, 이 예컨대에서 이 여행계약이 좀 들어가 있죠. 그죠? 빼주셔야 돼요. 제가 실수한 거예요. 아, 이거 자꾸 제가 뺀다고 빼는데 자꾸. 여행계약이 민법에 개정돼가지고 이제는 뭐로 들어오냐면 전형계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여행계약은 비전형계약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잘못했으니까 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요 계약의 종류부터 해서 차근차근 보도록 할 거고, 요 내용은 뭐죠? 용어 정리니까 이 정도는 용어를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